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혼을 담은 연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영화 한번 수다 들어보겠습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이 영화 오늘 개봉했습니다. 2014년 3월 6일 목요일 개봉했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성행위, 그다음에 코카인인가요? 마약 흡입하는 거 등등해서 좀 센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 자체가 자극적인 영화다 그렇게는 설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사실은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월 6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업데이트를 제가 토요일날 하는데 거의 뭐 실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한 편집을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런데 요거는 지금 목요일날 밤에 지금 녹음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늦게 하게 됐느냐 녹음을 그거는 방송 후반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 대해서 오늘 사실 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원고도 단어 몇 개만 써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영화는 연기자들의 연기를 그대로 보면서 거기에 감흥을 느끼고 그 연기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가 대중적인 재미가 있다거나 오락적인 재미가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러닝타임이 거의 2시간쯤 되고요. 말초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음악, 영상 일단 뭐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확실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기자들의 연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거든요. 기가 막힌 그런 장면, 기가 막힌 연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는 제가 몇 번이나 웃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내용은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내용이고 이 미국 얘기인데 1980년대를 무대로 하고 있고 지금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 FDA라고 이제 미국 식약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식약청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그런 약을 통해서 자가 치료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식약청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게 되죠. 계속해서. 왜냐면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을 국내에 들여와서 유통을 시키고 투여를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부 기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탄압을 하게 되고 그 약 때문에 어느 정도 삶을 이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약이 금지당하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주인공 매튜 맥커너이가 맡은 그 주인공이 이제 여러 가지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적인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 대신에 내면의 모습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영화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됐을까 그런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에이즈 때문에 주위에서 다 기피하고 친구들이 다 막 멸시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이제 거의 이 당시만 하더라도 1980년대만 하더라도 죽을 병이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당신은 30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뭐랄까요 일상적인 삶 그런 것들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그런 것들도 연기자들이 매우 깊은 감정 연기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에 개봉해서 아주 혹평을 들었던, 하지만 저는 B급 SF 액션이라고 칭송을 한 엘리시움과 약간은 좀 맥이 닿아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엘리시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비꼬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보다 싼 값에 더 좋은 약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리고 그런 약이 존재하는데도 국내에서 정부 기관이 그것의 유통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21세기에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무슨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약이 필요한데,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매우 비싸게 파는 거죠. 그 약을 또 구하기 힘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회사의 횡포가 있는 거고, 이 영화에서도 그런 제약회사가 로비를 펼쳐가지고 FDA에 뒷돈을 줘가지고 우리 약만 쓰게 해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을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DA나 미국 식약청이나 일본 후생성이나 뭐 그러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뭐이 약의 효능을 자랑하거나 뭐 하지 않습니까? 약들의 효능을 자랑하거나. 근데 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이고, 이익 집단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는 정말로 그 혼을 담은 연기, 매튜 맥커너이, 아카데미, 그리고 골든글러브,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매튜 맥커너이가 저는 어렸을 때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맡았던 콘택트라는 SF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분이어서 그때 그 이미지만 했거든요. 약간 좀 바람둥이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상 받을만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좀 건방지지만, 이분한테 상을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한 영화를 그냥 이끌어가네요. 원맨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더 테러 라이브에서, 하정우 씨의 원맨쇼다, 이 영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약간 좀 느슨한 평가 아니냐? 뭐 이러한 의도였는데, 이 영화는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매튜 맥커너이의 원맨쇼다. 더 테러 라이브하고 약간 달랐던 거는,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건 자체가 재밌잖아요. 뭐, 테러 터지고 막, 그런 것들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에, 굳이 하정우 씨 연기를 보지 않더라도 그 영화를 재밌게 감상할 수 있었지만, 이 영화는 스토리가 조금,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대중적인 재미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매튜 맥커너이의 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맨쇼라는 것을 인정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살을 엄청 많이 뺐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을 엄청 많이 뺐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그 연기가 더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까요? 명암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네요, 계속. 요 근래에 그 디카프리오 형님이 펼쳤던 그런 연기를, 이분도 상을 받으려고 참 무더위도 애를 썼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잖아요, 아카데미에서. 하여튼 그 디카프리오 형님의 연기를 기관총에 비유를 하자면, 이 영화에서 매튜 맥커너이 연기는 국궁 있잖아요, 국궁. 양궁 말고 국궁. 활 쏘는 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잔뜩 활 시위를 당긴 다음에 그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집중. 언제 이활 시위를 놓을지 모르는 거죠. 관역을 향해서
찌그시 바라보고 있다가 활을 쏘죠. 그 활이 또한 그 관역의 어느 곳에 가서 바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뭐랄까 좀 풍부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단선적인 감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감정이 관객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뭐 훌륭한 연기를 하고 막 사실적인 연기를 하고 해도 그게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말짱 황이죠. 그럼 연기 왜 합니까? 영화 왜 찍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매튜 맥커너이는 정확하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합적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관객이 그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뭐 슬픔, 기쁨, 뭐 환희 이런 걸로 딱딱 한 가지 단어로 정해질 수는 없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풍부하게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 중에 4885님께서 이 매튜 맥커너이가 요즘 그 드라마를 하고 있다. 미국 드라마죠. 트루 디텍티브라는 게 있다. 한번 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블로그 쪽에다가. 봤죠. 아, 굉장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이 영화는 더 굉장합니다. 그 드라마보다. 하여튼 이 영화는 말이죠.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배우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꼭 이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오늘 개봉했지만 스크린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쉽네요. 아쉽고요. 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화면 비율이 옆에가 잘려서 나온다. 그 제가 정확한 어떤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 화면 비율이 뭐 2.35 대 1인가? 원래 그게 원본 비율인데 그것을 이제 이 수입하는 회사가 사올 때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비율의 그런 필름을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또 팬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 문제가 잘 풀려서 서울에는 이제 곧바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방에는 조금 뭐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지방 차별이네요. 이게 뭡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매튜 맥커너이의 그 친구 어떻게 보면은 동역자라고 또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여장 남자죠. 성 정체성은 여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고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자레드 레토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도 점점 살이 빠져나가요. 아파서 똑같이 에이즈에 걸린 거죠. 이분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분도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니 왜 이 사람한테 왜 상을 안 줬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카데미 그 나무 조연상을 다른 사람이 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구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구만요. 아카데미랑 골든글로브에서 모두 나무 조연상을 자레드 레토라는 배우가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무 주연상과 나무 조연상 모두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여기 나오는 연기자들이 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자레드 레토는 점점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에이즈라는 병마와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현재를 자포자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 뭐랄까요. 영화 초반에 보면 그 화장을 했을 때 좀 그러니까 여자 화장이죠. 화장이 참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살이 빠지고 피부도 까칠까칠해지고 그런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거울로 보면서 좌절하고 오열하는 그런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슬픔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좌절했는가. 자기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 그런 말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런 얘기도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 그런 거죠. 이쁘게 보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병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배역은 병이라는 것과 함께 이성 정체성에 대한 그런 문제 두 가지를 모두 다 안고 있는 그런 인물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연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상을 받았는지 몰랐는데, 정말 상 받은 바 하다. 이분도.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여자 인물이 나옵니다. 여자 의사죠. 그래서 이두 남자들과 친구 사이고, 의사라는 것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 금지된 약물, 막 쓰고, 약 밀수해 오고, 그런 것들을, 수긍해주는, 그런 여자 인물입니다. 제니퍼 가너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름은 참 생소한데,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얼굴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감독은 캐나다 출신의 장 마크 발레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이분이 무슨 영화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분이 하셨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영화는 사실 좀 스토리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방송편도 다운로드 숫자가 적겠죠. 저번 어네스트와 셀레스티는 다운로드 숫자가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잠깐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마초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 매튜 맥커너이가.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욕을 막 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욕들은 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성애자인 거죠. 그래서 마약도 막 하고 성행위도 막 하고 그리고 뭐 로데오라고 이게 그 뭡니까? 소 타고 막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돈도 걸고 도박도 하고 전기를 다루고 있는 기술자로 나오고 있는데 점점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영화에서는 소리로 감독이 대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그게 이 머리의 통증을 관객이 알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살도 빠지고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마약을 하고 술도 먹고 그런데 어느 날그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겠죠. 근데 검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 피 검사를 했는데 무슨 수치가 한 자리 숫자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500에서 1000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수치가 굉장히 적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해봤더니 에이즈에 걸려 있었던 거죠. 이 남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30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제 거기에 절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이 약간 좀 저는 의외였고 놀라웠는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병이 무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살수 있는가.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 병을 왜 걸렸는가. 도서관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영화상의 배경이 1980년대만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병이 에이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왜 걸렸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에이즈를 걸린 여자하고 성관계를 맺었던 거죠. 근데 그 여자 하나가 이제 그 팔쪽이었나? 그쪽에 정맥 주사 같은 걸 많이 맞은 바 있는 그런 기억이 떠오른 거죠. 주사기를 돌려 쓴 거죠. 마약하느라고. 그런 여자하고 성관계를 맺었던 것이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AGT라는 신약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된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주치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맡았던 제니퍼 가너한테 가서 이 약을 달라고 하지만 아무나 줄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직원하고 뒷거래를 하게 됩니다. 네가 이 약을 빼돌려오면 내가 돈을 줄게. 그래서 그 약을 빼돌려 와서 먹게 되죠.
그 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이게 별 효과가 없고 점점 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더 이상 그 약을 빼오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대신에 멕시코에 있는 한 의사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 의사한테 찾아가죠. 찾아갔더니 미국 FDA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뭐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이쪽에서 개발한 약들이 사실은 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보다 일단 면역 체계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을 일단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비타민하고 뭐 필수 뭐 미네랄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처방해 줍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약이잖아요. 먹어봤죠. 속는셈 치고 먹어봤더니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 멕시코에 있는 의사한테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약을 들고 가서 팔겠다. 미국에 가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선을 넘어올 때 신부 복장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연기가 감쪽같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당신이 신부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 신부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객은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어떤 성격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쪽같이 이렇게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신부처럼 행세를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웃기면서도 그 연기에 정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결국 그 약들을 가지고 와서 이 자레드 레토라는 그런 여장 남자와 만나서 또 같이 약을 팔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예 돌아다니면서 약을 팔지 말고 우리가 한 자리에 장소를 하나 구해가지고 멤버십을 한 달에 한 몇백 불씩 해서 이렇게 팔자. 몇백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약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AGT라는 그 약이 있었지만 병원에서 주는 그 약이 있었지만 너무나 그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었거든요. 점포라고 해야 되나? 그 이름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 된 거죠. 별 약도 아닌데 먹어봤더니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다 퍼졌겠죠. 그런데 그것을 식약청하고 정부기관에서 알게 돼서 계속 탄압을 하게 되고 돈줄이 마르게 됩니다. 매튜 맥커너이는 처음엔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건데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온약 때문에 자기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조금 더 삶을 연명할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런 에이즈 환자들이 매튜 맥커너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동지애 같은 것들이 막 생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씬은 계속 머리에 통증이 있지만 그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죠. 영화상에선. 그러지만 그 로데오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매튜 맥커너이가 거의 죽어가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삶을 더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강인한 의지, 뭐 욕구 그런 것들을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을 끝으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스토리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두 남자 배우의 연기, 혹은 뭐 매튜 맥커너이의 연기 이런 것들만 보셔도 사실 이 영화는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뭐 주변에 이것을 틀어주는 상영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시간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참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개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부 복장을 하고 그 식약청 그 사람을 만났을 때그 표정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로데오 경기에 참여하는 그 장면과 그리고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정말 저 깜짝 놀랐던 그 장면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실없는 소리를 한 친구가 웃으면서 툭 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참 말로 설명하려니까 참 어려운데요. 그게 한 가지 동작이잖아요. 웃으면서 친구를 친다, 손으로 친다 이건데 그한 가지 동작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만 딱 보고서 상 받을 만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그 주인공의
매튜 맥커너의 연기에 집중해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매튜 맥커너이가 그 여자 의사,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제니퍼 가너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데이트를 하는 그런 씬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매튜 맥커너이가 보여주는 눈빛이 너무 사랑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함에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에이즈 환자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데이트 신청에 응해서 나와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눈빛에 잔뜩 담겨 있는 것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내가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지만 정말 흐뭇하지 않나요? 흐뭇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씬을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로 좋아하는 것이든 친구로 좋아하는 것이든 정말로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깊은 감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씬에서 매튜 맥커너이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줘요. 이제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기 친구들이 자기 집에 막 행패를 막 부려놨을 때 친구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했을 때그 집에서 챙겨 나온 게몇 가지 안 되거든요. 돈하고 또이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저는 그 씬에서 집에서 챙겨서 도망칠 때왜이 그림을 왜 가지고 나올까? 혹시 이 그림에 돈을 숨겨놨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린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엄마는 어디로 사라졌고 그 어머니가 남긴 어떻게 보면 유품은 아닐지라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물건인 거죠. 그 물건을 여자한테 준 겁니다. 여자가 놀래서 묻죠. 너 이거 네가 안 가져도 되겠냐? 그러니까 매튜 맥커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Enjoy your life, lady.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여유가 넘치잖아요. 인생을 즐겨. 이 말인데 에이즈 환자고 죽어가는 몸이고 불법에 따른 어떤 그런 압박 때문에 지금 돈줄도 말라가고 그런 상황이지만 너무나 여유롭게. 좀 허세라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거기서는. 너무 여유롭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수 있고, 또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물건을 줄수 있다는 거. 거긴 묘한 어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묘한 감정도 느낄 수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좀 따뜻함이 좀 느껴졌어요, 거기서. 그 신도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자, 이 영화에 대한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때 좀 방송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원고도 제가 좀 단어 몇 가지밖에 안 써놓고 좀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 영화는 그렇게 복잡한 스토리도 아니고 대중적인 재미, 오락적인 재미도 없지만 매튜 맥커너이 그리고 자레드 레토 이두 남자 배우의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꽉차 있는 그런 영화이고 이 배우들의 깊은 그런 감정 연기가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해 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괜히 뭐 아카데미 상 받았다는 그런 명성 때문에 영화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연기가 담겨 있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을 담은 좀 오글거리는 표현이긴 한데 혼을 담은 그런 연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이 또 과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과한 설정으로 연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서도 이두 배우 이 남자 배우들의 연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1980년대 실화이기 때문에 조금은 감정이입을 할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영화의 전면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러한 FDA나 정부 기관들로부터 비롯된 의료 시스템의 문제
약을 제한시키고 좀더 싸고 더 좋은 약이 있는데도 그것을 승인하지 않는 그런 것들,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좀 시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왜 목요일날 이렇게 급하게 녹음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 영화 페이지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 블로그 쪽에 참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3월달 영화 페이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좀 남겨주세요. 요즘에 최신작들의 평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신작들 감상 선택하시기 전에 한번 와서 한번 읽어보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영화 노예 12년에 관한 내용이 4분 20초 동안 나와요. 스포일러 피하실 분은 점프하세요. Enjoy your life, lady. 제가 노예 12년을 봤습니다. 이게 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죠. 그리고 여우 조연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예 12년을 녹음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 영화는 너무 실망했고, 변호인을 봤잖아요, 제가. 변호인이 정말 한 100만 배는 훨씬 낫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이 영화도 그렇게 저한테 감흥을 주지 못했으면 노예 12년하고 이 변호인하고 비교하면서 이 노예 12년을 까는 비판하는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방송을 하나 만들어 볼까? 거의 뭐90% 정도 이렇게 마음을 굳혔다가 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두 연기자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지금 급선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예 12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왜 좋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감정이입이 저는 도저히 안 됐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안타깝다고 다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정이입이 전 전혀 안 됐고요. 변호인하고 많은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잠깐 좀 하자면 노예 12년에서 나온 그런 연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들은 우리가 책상을 세게 탁 치면 손바닥으로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이 들썩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강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계적인 반작용 그런 느낌? 하지만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 송우석의 분노라든가 정의감 또 시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더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고 이 변호인은 한 개인이 한 시대 혹은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로부터 억압받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 12년은 그냥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에 대한 거, 그리고 인류 공통의 어떤 문제, 굳이 뭐 흑인, 백인, 황인종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람 그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해 놓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걸 내가 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류의 영화에 별로 감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외국 영화들 저는 보면서 전혀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제 탓일지도 모르겠다. 내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뭐 그래서 녹음이 늦어졌습니다. 노예 12년 보지 마시고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보세요. 이게 뭐 청소년 관람 불가래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 마지막 씬들만 비교해도 사실은 잘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노예 12년은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남자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재회하면서 끝나는 거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남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머리에 통증이 계속 있고 영화사에서는 삐 하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로데오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영화가. 그두 씬이 가장 대조적으로 이 영화의 어떤 감흥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노예 12년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은 영화 페이지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그랬습니다. 너무 사변이 길었는데. 자, 하여튼 뭐이 영화 지금 3월 6일 오늘 개봉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청취하시는 날로부터 언제까지 스크린이 달려 있을지는 모르겠고,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언제 그 원본 화면 비율의 그 필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영화관에서 보지 못하시면 나중에 포털에서라, IP TV를 통해서라도 연기자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그 연기는 한 획을 그을 것 같네요. 그 예전에 그 머시니스트라고 크리스찬 베일도 살을 똑같이 빼서 엄청나게 빼가지고 연기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보면서 살을 빼니까 두 배우가 좀 생김새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매튜 맥커너이하고 크리스찬 베일하고. 그 머시니스트라는 영화는 굉장히 좀 윤리적인 영화고 제가 매우 인상적으로 본 영화인데 살뺀 배우들 더 보고 싶으시면 머시니스트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만 방송 줄이고요. 다음 방송은 주중에 아카데미 시상식 리뷰 방송 뭐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요일 날 지금 녹음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렇고 다음 주 주말에는 무슨 영화 보셨나요? 그 코너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꽃샘 추위네요. 황사도 있고 이게 뭐 난리가 나네요. 모두 저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